코너 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잡기 같은 거 해볼래. 눈 감고 갈 수 있어. 눈 감고. 야, 잠깐만. 그걸 왜 연습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 나타 나타 했다 그러잖아. 누가 더 희귀고? 둘 다 85년생. 어? 어 동갑이야. 아니, 장난하지 말고. 진우 85년생이야? 그걸 웃기냐 그래. 진우 8호 박자. 너 겨울에 보다 더 어린 누구라? 겨울? 내 친구야. 어, 대학교 아, 선배인데 여기는 빠른 바로고 나는 그냥 바로. 아, 이거 내가 말하면서 민망하네. 야, 성훈이 너 빠른이야? 제 빠른 게 있어? 그래. 작품을 하면서 같은 8호니까 이게 조금 뭔가 애매하잖아. 어떻게 아, 예. 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치, 그치. 아니면 그래도 친구인데 사회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신경전이 있다가 서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편하게 하자 해서 친구 먹었어. 어, 그럼 둘이 경훈이, 대학교... 둘이 잠깐만! 어떻게 돼요? 그래, 얘는 또 빠른 안 쳐주거든? 쳐줘. 아니 근데 그 없죠.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격적인 거는 지금 진우가 경훈이보다 동생이라는 게. 아니 오늘도 친구 먹었어? 아, 빠른이니까. 빠른이면 친구 친구. 지금 일방적으로 경훈이랑 다 알려줬는데. 경훈이 빡세. 너 생각보다. 말랑말랑하잖아. 생각보다. 얘는 타이트하구나. 친구 될 가능성 있어? 진우랑? 하 거의 없지. 근데 성훈이랑은 친구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섞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럼 많이 같이 셋이서 술자리를 하는 안 하려고 얘는 안 했는데. 야, 우리랑도 안 해. 우리랑도 안 해. 비행기를 제공하래. 근데 둘이 어찌됐든 동갑이라는 게 진짜 나이 이게 보면 한 대여섯 살은 성훈이가 어려 보이는데. 되게 잘 나가는 또 극단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심지어 저기 진우야 미안한데 너 지금 너 이 셋 회사 대표 같아. 아니 심지어 아니 심지어 정말로 내가 너 회사 대표인 것 같아. 에이전시야? 에이전시야?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동키 같은 동키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실례. 근데 나는 유세윤 회사 들어가고. 유세윤이 회사가 있어? 세윤이 소속사 대표야. 심지어 세윤이 형도 다른 회사잖아. 어, 진짜. 진우는 다른 기획사 다녀. 거기에 나만 소속사로 와가지고 계속 진우야, 진우야. 오늘 컨텐츠 찍은 건데 잠깐 무시 볼래? 맞아, 둘이 엄청 친. 그래서 다음 진우 성대모사랑 유세윤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언제 왔어, 왔어. 비행기 홀드가 왔어. 제일 대표작이 뭐지? 어 이슈가 됐던 거는 이병헌 선배님 번지 댄스와 장혁 선배님 이제 성대모사. 일단은 그 번지 댄스. 번지 댄스. 왜냐면 이제 병헌이도 좋아해 줄 거야 이제 예능은. 또 내 친구가 보니까 이해해 주지 않겠어? 불량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병헌 선배님 만났지. 원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같이 했었고. 그러고서는 한 2년 뒤에 내가 건치댄스를 선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SNL이라는 데서 직접 나를 섭외를 하셨어. 오 진짜? 이병헌 선배님 호스트로 나왔을 때. 진짜 오랜만에 재회였거든. 난 너무나 설레고 정말로 기분 나빠지지 않았을까 막 하고 했는데 첫 재회를 하는데 용감한데? 용감한데? 나를 기다려가지고
어, 멋있다, 멋있다. 아, 근데 그건 좋지 않아. 너무 영광이지. 건지 댄스랑 보여주면 안 돼, 건지 그래. 댄스. 아, 1번 팬미팅. 어, 1번 팬미팅. 계속 저 미소를 스티커 붙인 것처럼 하고 계시지. 아, 저 스티커 붙인 거겠지. 스티커 붙인 거겠지. 그냥 네. 웃고 있는 거지. 어, 웃고 있는 웃으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이거 보고 싶어. 아 진짜 죄송해요 선배님. 아니야 좋아하실 거야. 자 음악 주세요. 자 아. 음악 주세요. 장혁 선배님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잘 안 하게 됐어. 왜냐면은 갑자기 마파를 해주시더라고. 오? 마파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원래는 인별그램에다가 자주 그런 장혁 이거 올렸었거든. 오. 근데 이제는 못 올리는 게 마파를 해주시고 내가 올릴 때마다 좋아요를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 항상 지켜보고 있더라고. 쑥스럽잖아. 더 해야지 그러면. 예. 어떻게 했던 거 한 거야? 뭐 그냥 평상시에 장치랑? 했을 때 입 모양이 포인트니까.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오, 진짜 춘호 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이 보고! 진짜 잘한다. 오동이 보고! 병철이 보고! 오, 니들 보니 얼마나 좋아! 먼저 감정이 해줘야지. 자, 장혁은 변신. 얼마나 좋아? 진짜 잘한다. 장혁은 진짜 잘한다. 여기 변신 했을 때요. 근데 여기 송강호 선배하고 우리 장혁 아, 또 이상한 분이 잡았잖아. 근데 느낌 좋은데 야, 잡았잖아, 잡았는데 이게 맞춰놓기 보이지. 아, 그래, 재밌을 것 같아. 펜싱에서 갈 때 한번 보자. 진짜. 그래가지고 부산국제 인간제 끝나고 이제 어, 맞춤병 가고 그 저 자기 부산,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묵고 있는데 들어와야지. 부산 어스대. 자기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묵고 있는데 들어와야지. 부산 어스대. 피포 인사 부산 선배. 부산 인터내셔널.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아, 나 뭐 요즘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지. 예. 아, 약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이 사실은 나는 그냥 맥주예요, 맥주인데. 예. 오늘 어떻게 하다가 소주를 먹어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보고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예. 자, 진호 또 우리 세윤이도 같이 적어놨거든 성대모사 다음으로. 세윤이랑 상황극도 많이 찍고 그러잖아. 인별그램 매일 상황극 찍고 뭐 하지 않아? 그지. 그게 솔직히 내가 유세윤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유야. 우린 컨텐츠를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하하하 여행사라고 여행 다니면서 웃으면서 다니는 거야. 여기서 그냥 여행 장소만 바뀌면서. 형! 근데 제 사람을 너무 좋아해주더라고요. 네. 니 형사 시리즈 그거 막 찍지 않아? 형사 시리즈도 있지. 그게 약간 아빠가 원래 형사하셨지. 어, 우리 그 아버지가. 그 영향을 좀 받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33년 경찰 생활을 하셨고. 어, 어. 아. 사실 나도 배역에서 형사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 어. 아버지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 형사 영화에 이런 장면 꼭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어. 빼놓을 수 없는 장면들. 어. 황태방.
말씀하시죠. 야, 그럼 이런 거 상황극 잘하니까 형사 이런 상황극 한번 하면 안 돼? 진호랑 한번 원래 이제 세윤이 형이랑 하던 건데. 아우 이런 거 원치 않을 겁니다. 딴 데 쓴 거야? 초등학교 딴 데 쓴 거야? 아, 이진호 연기 좋네. 너 얼굴 그렇지? 옷 보고 너 보죠. 해. 눈도 본 쪽, 코도 본 쪽. 헛. 옷도 본 쪽, 본 쪽. 잡았다. 아, 지금 이제 편해 보인다. 아, 혼자. 아, 이따. 아니, 보충하는 거랑 적극적으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지. 한번 보여줘요. 세핑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적극적으로 한 거 한번 보여줘요. 자, 세핑. 자, 음악 주세요. 저도 몰라.